행복한 꽃하나 다육입니다. 서세아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께 다육이 전용토 사박토 소개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여기 지금 택배 상자에 젖어 있어요. 비가 와서 젖어 있는데요. 이렇게 택배에 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사박토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도착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절대 던지지 마세요. 이런 상자에 와요. 저는 네 봉지를 시켰어요. 네 봉지를 하면 더 가격이 더 할인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서비스 상품이 있습니다. 용기를 드리면서 또 피트머스도 더 여유분을 드리는데요. 볼까요? 요번에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왔습니다. 절대 던지지 마세요.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비에 젖었는데요. 그거는 젖어서 그렇고요. 요렇게 상자를 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포장 아주 야무지게 하셨죠. 이렇게 꼭 박스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사박토가 들어가 있는데 사박토 볼까요? 사박토 여기 한 봉지가 이제 한 봉지를 사셔도 돼요. 이제 택배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한 봉지 사셔도 되고 가격은 이제 5만원 하시면 어느 저기 무료 배송으로 가면서 선물이 다르더라고요. 두세 봉지 정도 하시는 피트모스를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사박토가 여기 한 봉지 이게 몇 킬로냐면 킬로로 안 하고 리터로 하더라고요. 이게 쌀 10킬로의 그 봉지랑 똑같다고 해요. 7리터 용량이 들어가 있네요. 7리터 용량. 여기 한 봉지 왔고요. 오, 넉넉해요. 이것도 이제 한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봉지 해도 조그맣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그리고 두 봉지가 이렇게 왔고요. 두 봉지 딱 들어있고, 옆에는 뭐냐, 상자에 들어가 있는데, 용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박토를 넣어가지고 쓰셔도 된다는 그 용기 사이즈가 한 봉지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구멍이 여기 뚫려 있더라고요. 구멍이 뚫으신 것 같아. 원래 없는 건데 통풍대라고 구멍 뚫었어요. 보니까 뚫었죠. 그런 구멍이 6개가 이렇게 뚫려져 있고 여기다 넣으면 이제 공기가 통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좀 마르겠죠. 수분이 날아가겠죠. 거기에 여기 설명서가 있습니다. 보면 피트모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주재료가 피트모스로 만드는 상토고요. 마사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피트모스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게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게 가격도 여기 다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습성이 뛰어나다고. 피트모스 병충이 없는 무균 상태. 그래서 보비력인 영양이 안에 들어가 있고,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가둬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수력이 뛰어나고, 보수력은 이제 수분의 보유력, 자신의 무게 20배나 달한다고 하고, 이렇게. 마름이 심하게 느껴지나 수분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마른 상태로 오래 있으면 다육이들이 뿌리가 마르면서 얼굴이 작아지고 그리고 아주 달궈지고 색깔이 잘 나와요. 사실 수분이 마르는 상태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보수력, 그러니까 수분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흙 속에 오랫동안 좀 있다고, 그렇다고 막 물이 철철 넘치게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물이 이제 날아간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게 보유력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통기성이 또 훌륭하다고, 다공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얘가 사박사박해요. 만져보면 이렇게 흙을 눌러보면 쏙쏙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이 생기는 거죠. 공기층이 땅속에, 그러니까 흙 속에서. 그렇다 보면 통풀도 원활하게 될 거고 뿌리내림도 좋을 거고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생명 유지력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네들이 뿌리 활성이 되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흙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블루베리용이 pH 4에서 5 정도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데, 예, 블루베리용 그 피트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물 용도로 사용되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 뭐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왜 좋은지를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그것도 가능해요. 그 야채 있죠. 우리가 먹는 상추 여기 써 있어요. 발효시키는 토양입니다. 그런 거를 키우시는 곳에다가 얘를 써도 괜찮다는
잘 성장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잔뿌리가 이 아이는 발달을 잘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소멸되기 직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이거 읽어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 같고 가격은 제가 따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은요, 이렇게 한 봉지에 3.6kg 정도 돼요. 부피는 한 7리터 되고, 배합토 20kg, 사박토 부피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가벼운 배합토. 일반 배합토보다는 마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가벼워요. 50% 정도 가볍고요. 유기물 용토, 피트머스 지렁이 분비도 사방 영양토, 질소, 훈탄 이런 게 50%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석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5로 이제 배합된 살균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마사, 펄라이트, 코코피트 주성분은 상토를 첨가하지 않고 만든 거라고 합니다. 한 봉지는 2만 원이에요. 한 봉지 2만 원, 두 봉지 하시면 38,000원 가격이 내려가죠. 세 봉지 하면 53,000원, 네 봉지는 67,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막에 써드릴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이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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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는 제가 알기로 용기는 이렇게 네 개를 사시면 용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처럼 그럼 네개 하시면 67,000원이잖아요. 무료 배송에 이렇게 여기 안에 두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두개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아이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보면 여기도 들어가 있죠. 아이고 그래서 얘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니까 한 봉지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넣어놓고 쓰면 좋게끔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제 떠서 분갈이 하면 되니까 그럼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하나 아이고 야야야야야 우리 양이 하나 둘셋네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네개 하고, 이제 설명서는 이제 넣어드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용기까지. 용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8,000원. 제가 예전에 받은, 지난주에 받은, 지난주인가? 지금 받은 거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요 사박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여러분 상토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토 성분이 아니라, 피트모스가 주원료. 피트모스가 주원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재료 써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석 휴가토 경석도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경석 에스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동생사랑 이런 거 살균 살충제 이런 거주 원료는 피트모스라는 거. 그래서 더 달기 그 생명 유지력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다는 거죠. 그거 하고 또 물마름 통기성 완전 좋다고 하고요. 한번 이제 사셔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벼워요. 그래서 일반 다육 전용토보다는 마사하고 펄라이트 뭐 등등 안 들어갔기 때문에 50% 정도 가볍다고 하고 요 정도는 지금 사이즈 6 키로로 따지면 3.6인데 부피가 7리터거든요.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피 용량으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부피 용량으로 했을 때 7리터가 들어가고 쌀 2대 10키로짜리로 생각하시면 되시고 요게 하나에 2만 원. 택배비는 이제 5만 원 이상 하시면 되는 거고 4개를 하시게 되면 더 이제 할인할 4개면 8만 원이에요. 그런데 6만 7천 원에 드리고 있고 용기까지 여기다 담아서 이제 분갈이 하실 때 쓰시면 아주 좋아요. 요거는 사박토입니다. 사박토 제가 오늘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렸는데 지난번에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요거 이제 네 봉지를 사다 놓으시면 총 이제 뭐 거의 뭐 20kg의 용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kg로 따진다면 그런 부피 용량이거든요. 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부피로 따지면 얘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마사가 많이 들어간 무게가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서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건데 가벼운 용토, 가벼운 다육전 용토 그리고 이제 베란다나 장소가 좁은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거리대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아파트 특히 선반이나 그런 데는 이제 무게를 좀더 얘네들 화분 무게, 뭐 흙무게 있으면은 우리가 들기에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화분 속에 화분 무게도
화분 무게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통기성 원활, 생명 유지력이 정말 좋네요. 저도 얼굴 다육이 얼굴이 작아져서 그게 고민인데 지금 여기에다 분갈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얘가 얘를 계속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박토입니다. 사박토 제가 직접 배 앞에서 쓰기도 하지만 또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다육이한테 좋다면 써야 되겠죠. 이거는 사박토예요. 이렇게 언박싱으로 보여드릴게요. 사박토의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깔망을 깔았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는 위에다 하나 더 깔잖아요. 깔고 여기에다가 이제 배수층을 마사로 이렇게 쭉 깔아주고요. 저는 합식을 할 거예요. 긴 화분에다가 사박토가 그 밭을 만들어서 거기 그 사장님께서 해가지고 애들을 키우더라고요. 조그맣게 달궈진 애들을. 근데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달궈진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사박토를 담아서 뽑아놓은 제 쪼꼬미 다육들 이렇게 넣고 얘가 누르면 이렇게 뽀글뽀글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공기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흙에서 통풍도 잘 되고 그 통기성 좋게 되면서 뿌리 활성도 잘 되고 공기가 이제 잘 통하고 하니까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이 생명 유지력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뿌리 잡고 합식으로 얘가 뭐냐면 말간이에요. 말간. 제가 이거 그 군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뜯어보니까 이게 군생이 아니라 이두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합식으로 심어줄 거예요. 여기랑 그다음에 요 창도 다 뜯어야겠다. 이렇게 작게도 이렇게 짧죠. 이런 거를 방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박토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개 이제 사이즈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개만 딱 심어 줄게요. 심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쉽죠. 분갈이는 쉬워요. 이렇게 복토를 붉은 마사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자로 아이고 그러면 뭐 사박토로 분갈이 완성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 얘가 일주일만 되면 요새 잘 나와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위에서 상면으로 물을 이제 살짝 줘요. 위에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면으로 한번 푹 먹이는 거죠. 얘가 저면을 해줬을 때 더 효과가 있대. 물을 잘 흡수를 한다고 해요. 사장님 그 다른 분의 영상 사박토 설명하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후에 일주일 후에 이제 물 그 위에서 관수 상면 관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열흘이나 보름 일주일 정도 후에 저면으로 한번 물 확 먹이려고 합니다. 뿌리는 일주일만 되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이에도. 해서 사박토 사박사박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눈이 쌓이잖아요. 우리 첫눈 아니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내린 그 지표면에 쌓인 눈 밟을 때 나는 그런 소리가 사박사박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 해서 이름도 사박사박.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받아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포근포근해요. 우리가 왜 그 일반 다육 전용토는 이제 마사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 무게감이 있으면서 이제 좀 단단하다 뭐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박사박 합니다.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간 사박도, 무게감이 그래서 좀 없다고 하고요. 영양은 충분히, 보수력도 충분히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것을 방지, 생명 유지력,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들이 생명을, 그 뿌리가 고사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죠. 생명 유지력,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뭐 그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식으로 사박토로 심어봤습니다. 얘는 말간인데 군생이었던 건데 뽑아보니까 얘가 다른 그 두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심은 거고, 이 아이는 창인데 이름 모르겠어요. 이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스포클론인가? 아, 스포이. 아니다, 스포이는 따로 나오구나. 이 사파이 아니야. 스포클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스포클론인데, 이제 밝아져가지고 짤뚱하게 된 거 여기다 심었어요. 요거는 사박토. 사박토 분갈이 한 영상, 분갈이 한 다이트리입니다. 참고로 또 이렇게 분갈이도 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